진짜 집이 이꼬라지가 났어. 참 기가 막혀. 내가 진짜 이거 내가 농담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머! 진짜 집이 이꼬라지가 났어요 지금.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됐냐면 뭐야? 베란다에 물을 이만한 다 양동이로 받고 있어요. 이봐요. 그리고 이거 봐요. 그 베란다 천장에 방울방울 맺혀 있어요. 천장에. 저 이제 어제는 이것도 옷방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얘가 이봐요. 옷방에 옷방 천장이에요. 이거 갑자기 나온 거예요? 지중이 나라니까요. 우리 내 집이라니까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게 집주인이 나예요. 내가 산 집이에요. 4억 8천만 원 주고 샀어요. 이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산 지는 1년 넘었지. 1년 넘어갔고. 근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근데 집이 기운이 너무 좋고 그래서 샀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 집이 지금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을 찍은 상황이고 그래서 7층을 봐야 된대요. 7층에 문제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7층에 사람 사는 건 맞아요? 살았어요. 근데 이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사를 가는 걸 경비하실 줄 아무도 몰라. 관리비료 이런 거 정산 나눠 그냥 갔대요. 근데 그게 씨발입니다. 심하면 천장 내려앉는데요. 아파트인데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문제는 봐봐요. 어디 갔니? 너 어디 있니? 너 캡처 안 떴니 방금? 뜬 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이거 보이자. 여기가 천정이 이쪽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살짝 이렇게. 그렇다. 전등이 보니까 그러네요. 내려앉을 것 같아요. 경찰서 전화할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전화해? 윗집에 연락이 안 된다고요. 위에서 계속 물이 새는데 윗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너 무서워 죽겠어. 갑자기 또 이런 채팅하니까 얘네들이. 아 진짜 저거 불 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쪽 방은? 어제 산 쓴다고 켰어요. 아 근데 요 밑에도 물통을 받아 네. 이게 그거 해놨어요. 아 너무 심하다. 어머 진짜 씨발 경찰 왔는데 뭐 벽에서 시체 나오면 어떡해. 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 시체가 없는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나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니 어떻게 알았는데? 이러면서. 어머,
오빠야 그냥 얘기했죠. 내가 뭘 알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나온 대로 씨부린 거죠. 냄새는 안 나요? 안 나지. 안 아니 그거 알죠. 안 나다가 어제는 내가 언제 방송에서 그렇게 씨부렸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무슨 진짜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느낌이죠. 딱 들 우리 아파트 우리 거기 딱 들어간 입구부터 그래요 지금. 어머. 설마요. 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경 우리 있잖아요. 우리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아시는 분이 그 전화 좀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집 호수랑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전화해가지고 좀 잘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습한 냄새 있죠? 네. 아파트 딱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그때부터 습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물 냄새가. 어, 그러면 시체 냄새는 아니지 않을까요? 같이 사는 남자는 또 이렇게 화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또 지 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지는 얹혀있는데. 안 그래요? 위층에 곰팡이 엄청 폈을 듯. 아니 위층의 문제는 안, 이게 그거네요. 내가 이번에 누수 때문에 알아본 결과 1층에 물이 새면 2층이 물어줘야 돼요. 2층에 물이 새면 3층이 물어줘야 돼요. 3층에 물이 새면 4층이 물어줘야 돼요. 4층에 물이 새면 5층이 물어줘야 돼요. 네. 5층에 물이 새면 6층이 우리 집이 물어줘야 돼요. 6층에 물이 새면 7층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새는 거라서요? 100%래요. 우리 집에 물이 새면 7층에 문제가 있는 거래요. 우리 집이 이제 이쪽에 이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쪽 벽을 만진 거래요. 만지든지 이 안에 뭐 벽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이쪽 배관을 뜯을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래 됐나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가 이제 노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 죽여놓고 팍 던져놓고 시체를 갖다 어디서 팍 하다가 보니까 시체 대가리가 탁 이렇게 하다가 녹슨 파이프가 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요? 영화 같아서. 영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이거 진짜. 근데 무서워지겠어요 지금. 봐 생각해봐요. 안에 보면 이제 오래된 그 배가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녹도 쓸어 있을 테고. 네. 그럼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 이런 거를 꼭 건드면 이렇게 툭 부러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거 툭 튀진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별 갖다가 부숴갖고 그 시체를 툭 던진 거죠. 무서우니까. 아니면 이제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졸라 무겁대요. 어머, 어떻게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올게요. 졸라 무거우니까 여러분 이거를 탁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심스럽게 놓지를 못한거지 그죠? 그러다가 툭 던졌는데 이 대가리가 이렇게 탁 배관에 받친거야. 그래서 배관이 팍 벗어지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저거는 이제 이사 준비하려고 알아봤겠지? 그 이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물이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방울 떨어지는거지. 이게 이제 배관이 점점 이렇게 새면서 물이 고이면서 물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안 고쳤다니까요. 고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안 고쳐줘. 말을 해도 안 고쳐주고 지금. 12일째예요. 12일째. 저쪽도 바빠가지고. 그래. 네, 그러면은 네. 그 바빠? 네 지금 좀. 알겠어. 수고하세요. 12일째 지금 나 지금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게 그 집이 그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이사를 나가는 거 왜 모르고 있는 거야? 이사하면 원래 엘리베이터를 쓰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어떻게 알았냐면 아 내가 그날 이제
그 이유랑 이유가 언니 얘기 좀 해요. 그래갖고 이유 좀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1시인가 2시쯤 됐나봐요. 그때였는데 이사하는데 이사짐이 큰 거 있죠. 이사하는 제일 큰 트럭 뚜껑 달린 거 있잖아요. 뭐 모모 트랜스, 뭐 이사 트랜스, 추자 트랜스, 막 그런 이사짐 센 그런 거 있죠. 포장 이사하는 거. 그 아저씨 한 4명이랑 큰 덤프 트럭이 와 있는 거야. 집 앞에 우리 라인에. 그래갖고 막 이사짐을 빼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타려고 하니까 왜 엘리베이터 이게 이제 못 가게 이런 거 이삿짐 아저씨 다 꼽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꼽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 저 아저씨 좀 급한데요 어디에요? 이랬더니 7층이라는 거예요. 701호에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 이사 나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문득 든 생각에 어머 우리 무리사니까 7층 이사 나가면은 공사하기 훨씬 쉽겠다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진짜. 그랬는데 다음 날 경비실에서 아저씨가 왔어. 경비실이 아니라 관리실에서 아저씨가 왔어요. 근데 이 관리실도 문제인 게 저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올 때마다 아저씨들이 바뀌어요. 올 때마다 바뀌어서 나한테 씨발놈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바깥 양반이라고 해서 바깥 양말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나보고 내가 갔더니 바깥 양말이 전화를 했는데 급한 목소리를 하면서 막 내가 전화했는데 그 지랄 하질 않는 씨발놈들이 그래갖고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서 오니까 올 때마다 나를 신경이 쳐다보는 거예요 씨발 새끼들이 진짜. 그래서 열받아 뒤지겠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냅다 가라 씨발 들키든지 말든지 짜증내잖아요. 아저씨 물이 이렇게 새는데 어떡해요. 처음엔 진짜 좋게 얘기했어요. 진짜 좋게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 안 들어먹어요 진짜.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사회가 고함 지르는 사람 힘이 그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편을 든다니까요. 목소리가 크면 장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데 있어요. 내가 진짜 배운 여자처럼 교양있게 했거든요. 왜냐면 내 나름대로 유튜브도 하고 이러니까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 있을 값에 나는 참 무리사인데 아 저부터 빈도가 상했어요 씨발 거 진짜. 근데 아 이러는 거야 왔는데 왜 빈도가 상했냐면은 난 되게 교양있게 전화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701호인데요 이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어제 그 뉴스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이러면서 아 바쁘셔서 그 인수인계가 잘 안 되셨나 보니까 그럼 지금 오셔갖고 보시고 7층을 같이 가시든지 할까요? 이런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왔어요. 아이고 심각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바깥 양반분이 전화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러길래 그때부터 진짜 원아웃 이게 원아웃이었어요. 씨발 딱 세 번만 씨발로 막 걸려라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근데 7층 왔는데 7층 문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저씨 하나가 또 계량기를 보더니 계량기를 보더니 이렇게 계량기를 다 내려놨대요. 기본 전기도 아예 안 들어가게 빵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저께도 통화하면서 이랬어요. 아니 저 이틀 전에 물 샌다고 전화드렸던 601호인데요 이랬더니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602호입니다 이랬더니 잠깐 기다려보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씨발 어디서 봐도 반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보더니 아 여 있네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근데 7층이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러면서 10층은 협조해주기로 했고 9층은 협조해주기로 했고 8층은 연락이 안 되는데 저녁에 통화하기로 했고 7층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연락을 그 제가 따로 해볼까 연락처를 가르쳐주세요. 아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가르쳐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 그러면은 계속 연락을 좀 꾸준히 해보시고 신경 좀 써주실래요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어제 진짜 광고에서 터졌잖아요. 유튜브고 씨발 나발이고 있잖아 아저씨 어제 전화드렸던 저 601호인데요 이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혹시 전화해보셨어요?
어디를 전화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집 물 샌다고요 이랬더니 예? 뭐가 새요? 이러는 거야. 아저씨 물 샌다고요 물 이랬더니 예? 이러는 거야. 아저씨 물 샌다고요! 물 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진짜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뭐하러 강물질을 샀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 물 샌다고 내가 지금 몇 살째 말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빨리 와요! 씨발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왔어요. 아저씨 와갖고 이제 말하길래 저희 아저씨가 저희 신랑이 성질이 벌떡 성질이 있어갖고 아저씨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 신경을 써주시면 좀 좋았을 텐데 그 어떻게 됐어요 아저씨? 주말이라 연락이 안 되네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그 저 아시죠? 내렸어요. 근데 오다가다 봤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방송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저희 그 아저씨가 술만 좀 먹으면은 그래요. 좀 이해하세요 아저씨 죄송해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지금 그 열흘째 절에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 그랬나 봐요 아저씨.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꼭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씨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꼭 과음을 질러야 된다니까 씨발놈들이. 과음 중인가 바로 태운 거 알죠? 야, 니가 씨발 이런, 아야, 구름아, 니가 이런 거 지금 당해봐라. 니는 씨발, 다중이가 아니라 씨발, 쌍인격 다 나고, 오만인격 다 났을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층이랑? 만약에. 근데, 나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구름이 말 맞다나 내 다중이 맞네. 가만 생각하니까 졸라 열받네요. 맞잖아요. 월요일이라고 한 게 저거 씨발 쉰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119 상황실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그 제가 그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예예 예. 그 저희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예 그 지금 열흘째 그 예.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는 관리사무소에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예. 전화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저희 윗집에 예. 열흘째 연락이 안 된대요. 윗집에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예. 이렇게 지금 물 새는 곳이 예. 형광등도 있고 해서 누전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 있죠? 아, 예. 무서워갖고, 이거 어디다, 이거 전화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아, 그래요? 네네. 윗집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뭐, 바로 당장 연락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연락이 안 된대요. 아니, 자체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집을 올라가 봤는데요. 예. 그 집이 이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근데 그 집에서는, 그 아파트 측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전기 있죠? 네. 그런 전기가 그 집에 네. 안 돌아가더라고요. 계량기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마음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한 게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일단은, 경찰 쪽에서 좀 통보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확인해가 이렇게 들어야 될 상태니까. 아. 예, 경찰 쪽에서 연접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런 상황을 얘기해가지고 좀 와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같이 보고, 뭐 일단 개방할 필요하면 개방해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니까. 아, 그럼 제가 아침에 네. 전화 드릴게요, 바로. 아니, 지금 확인을 안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시간도 가능한가요? 예, 네, 그럼 출동해도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서. 유용성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경찰에도 통화를 연락을 좀 해주시고, 예, 또 리모트가 계신 그기가 네, 저 예. 경남 성경 아파트요. 경남 성경 아파트. 성경 아파트요. 네. 예, 몇 동 몇 호예요?
잠시만요. 예. 긴급신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제가 다름이 아니라, 그, 예. 지금, 저 뭐지? 그 있잖아요. 그, 소방서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 네. 소방서에서 이렇게 경찰서랑, 그, 이렇게, 네. 민원을 넣고 같이 이렇게 네.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일단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 네, 위치가 어디세요? 주소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10일 전쯤에 저희 집에 네. 천장에 물이 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관리 사무실에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네. 그 7층이랑 연락이 안 되신대요. 지금 계속. 네. 그래가지고 7층은 이제 집이 비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네. 주인이랑 연락이 안 된대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물 새는 쪽에 전기가 이렇게 형광등이 있죠. 네. 이제 그쪽에 이제 물이 새는데 이게 이제 천장이 약간 이렇게 저러다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알죠?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도 안 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누전되면 화재도 날 것 같고 그래서. 아,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소방에서도 출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뭐 근데 이제 경찰이랑, 경찰분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나 지금 갔다 올게요, 잠시만. 어머. 천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왜 이래요? 천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진짜. 아, 이 정도예요? 이렇게 심각했어? 어머머. 귀여워. 급한 방은 올라갈려? 몰라요? 뭐예요? 천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이 방만 그런 건 아니죠. 또 딴 방도 그렇고. 딴 방도 그렇고 저기 집 베란다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파트는 난 이런지 몰랐는데 아파트는 이 공간 여기하고 석고 이렇게 석고불을 대놨대요. 석고니까 석고가 물을 먹으니까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위층엔 못 갔어요? 안 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아저씨랑 싸우고 경비아저씨랑 싸우고 저기 관리실 당직 아저씨랑 싸우고 왔어요. 지금. 내가 오랜만에 본 성격이 나왔잖아요, 또. 근데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그, 이런 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해결을 바라고 부른 건 아니고요, 아저씨. 이 관리실 측에서 너무 이렇게 자꾸 해결을 안 해주니까 다 모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저거 물 새는 것 때문에 누전이 나서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 일단은 묻고 가자고 그랬더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고 내일 아침에 나보고 이제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을 띄우래요. 내용증명을 띄우래요. 그 지금 701호 때문에 지금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그 이렇게 조치를 할 텐데 차후에 뭐가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뭐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내용 증명을 띄우래요. 그래서 내일 내용 증명을 근데 일요일에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팬미팅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해야죠. 오늘 저 정도로 심한지 몰라서 그냥 물이 베란다에서 똑똑똑.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나는 사실 집값 떨어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해운대 자동의 경남 성경 아파트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관리예요. 진짜로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경남 성경 아파트의 부실이라면서 관리실에 직원이 많은 뭐하노 관리가 안 되는데. 근데 저기 언니 집이잖아. 뭐 까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도대체. 그 언니가 다 돈 내야 돼. 모르겠다니까요. 아, 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이제 하다 집까지 언니 속을 뒤집어. 그러니까 이게 이 경비 아저씨가 말 바꾸는 거 이거 내가 진짜 아까 진짜 방송을 돌렸어야 되는데 말 바꾸는 거 기절한 거 알죠?
자기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 이제 경찰관 아저씨가 당직실에 전화해서 그 부르라는 거예요. 불렀어요. 그 아저씨가 자다 일어났나 봐요. 아저씨 저희 집인 그 집 몇 톤데요? 이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 일 처리를 계속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 이랬더니 지금 어떻게 또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하다고요 아저씨 이랬더니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저씨 지금 소방서도 와 있고 아저씨 경찰서도 와 있다면서 그러고 저기 제가 방송하는 데서도 다 얘기할 거라고 아저씨 이거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안 오시면 아저씨 큰일 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 왔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왜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연락이 안 된다 하면서 아니 아저씨 나랑 통하면서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말을 해주든지요 아저씨. 그리고 경찰관이랑 소방서가 이제 연락된다고 하니까 보냈어요. 그 가고 나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알려줬어. 연락이 안 된대요. 그 이사 왔다면서요 아저씨 좀 전에 그랬더니 아니 그 이사 왔다 하던데라니까 이사 나가는 걸 봤는데요 아저씨 이랬더니 좀 기다리시면 해드릴게요. 내가 가서 열풀이다. 아이 좀 기다리는 게 뭘 또 기다려 아저씨 진짜 씨발 진짜 내가 진짜 아저씨 내가 진짜 이거 집산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진짜 집값 1, 2억 떨어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내일 진짜 이 엘리베이터에다 공문 쓰고 붙일 거라고. 저기 저 601호 사는 장추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내가 열흘 전부터 관리실에다가 빌 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조치가 안 됩니다. 나는 이거를 방송국 이런 데다 인터뷰 할 거라고. 경남 성형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지 내 책임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공문서가 붙일 거예요 아파트에 진짜 엘리베이터에다가 각각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붙일 거예요. 어우 진짜 심하긴 심하네. 그래 무섭다. 이거 여러분 내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약간 저 거짓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알아요. 진짜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시트콤. 진짜 하루에도 한 개씩 터져요. 근데 우리 집이 물 센 건 아닌데 그 경비실에서 우리 집을 공사해야 된다고 다 뜯더라고. 벽 다 부시고. 근데 우리 집이 아니었고 우리 위층이었어. 밑에 집을 물이 새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 우리 밑에 집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여기서 물이 샌다고 거기 다 뜯은 거예요. 벽 뚫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아니었어. 그 위집 그 뚫었는데 윗집도 아니고 그 윗집이었어. 뚫은 거는 너네가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저 위에서 다 물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다 싹 다 해주고 또 갔어요. 다 뚫고. 용띠가 올해 경찰서 갈 일 있다고 했는데 이 언니 진짜네. 아니에요. 진지 오래됐어요. 진지 오래된 아파트예요. 물에 많이 새나봐요. 그 친구들. 관리사무소를 지금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무료 법률공단에 전화해서 상담하고 구청과 시청과 민원 넣었더니 해당 담당자분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구청에서 와야 되는 건가? 물이 샌 집이 보상해 주는 건 아닌데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아줬어요. 그것도 내가 여러분 때문에 참아준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실은 4층에도 이거 제 방송 보시는 팬분 있고 그리고 또 친하게 지내는 문토스트 사장님 내외도 있고 그래서 저 위에도 또 내 아시는 분 살고 내가 이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내가 방송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서 이미지 진짜 메이킹 차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진짜 내가 꼬리를 감추고 그랬던 거 후회해요. 진짜 한국 사람은 진짜 고함을 찔러야지 말을 들어 먹어요 진짜. 옷도 다 엉망됐겠네 언니.